예, 군 먼데이입니다. 생활 패턴 잘 맞춰놨었는데 운동 갔다 와서 낮잠 자버리니까 생활 패턴 노고이겠네. 이따가 밤에 일찍 잘수 있을까? 일찍 자야 되는데 오늘 동수파냐고요?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덕분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. 그럼 뭐 하냐고요? 글쎄요. 뭔가 생각을 하고 키진 않았는데 일단 저녁밥을 먹었으니까 방송을 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. 저녁밥을 먹었는데 방송을 키지 않으면 졸릴 것 같았거든. 내일 화이트데이네. 내일 화이트데이니까 내일 쉬겠습니다. 언니 만나러 가는 거야? 질투나 질투나 질투나. 누구 만나러 가냐면요. 네, 알려드렸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은 아마 러스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물론 전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는 못하고 쉬엄쉬엄 할 거예요. 운동 가야 되거든요. 요즘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.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? 사람이 갑자기 너무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, 너무 달라지면은 큰일이 나는데. 아, 너무 큰일 날것 같아. 저거 하고 하려니까 바빠 죽겠네 그냥. 김진우 사망 후 버튜버로 데뷔. 버튜버라. 누가 버튜버 데뷔해서 나한테 돈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. 빚지고 버튜버 하냐고요? 아니, 굳이? 저는 모든 사업은 제 그릇 이상으로 벌리면 안 된다라는 주의자라서요. 여윳돈이 있을 때 시작하는 거지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갖다 꼬라박고 산화하고 싶진 않아요. 좀내 그릇이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회사 차릴 때도 빚 없이 차렸냐고요? 물론이죠. 100% 제 사비였습니다. 아니 애초에 그 회사 차리는데 빚질 게뭐 있어? 그냥 법인 설립하고 그냥 사람 구해다가 구인구직 해가지고 저기 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할게 없는데, 뭐 내가 건물을 사 사무실을 막 저기 막 어?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막 사무실을 해뭐 그런 것도 아니가 그냥 월세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그냥 컴퓨터 몇대 사드리고 하면 되는 건데. 돈 벌어서 영상 보던 집 사는 게 꿈이냐고요? 아니요, 사실 돈 많이 벌어도 뭐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기는 해요. 그냥 돈이 있으면 뭐든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일단 버는 거 아니야 다들?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딱 고르라고 하면은 뭐 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 거 있어요? 뭐 대부분 집 사는 거예요 이럴 것 같긴 한데, 집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가 문제인 거잖아. 집 있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은데? 그냥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사실. 그러니까 뭔가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집 사야죠, 차 사야죠, 뭐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, 돈 많은 백수 되면 뭐 하고 즐길 거냐가 문제인 거지. 돈이 많으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뭐. 나는 돈 많으면 아침 수영에다가 PT 받고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지금도 PT 받고 주 5회 운동하느라고 힘들어서 돈 방송 나르면 시간이 육회 많이 가서 아이스크림업 줄어드는데, 만드셔야죠. 그것까지 하면은 진짜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체력을 늘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죠. 너무 바른 생활 됐다고요? 근데 바른 생활을 하고 싶은 건늘 있었죠. 바른 생활 하고 싶지. 여러분들도 뭐 바른 생활 하고 싶잖아요. 아니면 게으르고 싶다거나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진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. 근데 저는 돈 많아도 방송할걸요? 애초에 여러분, 이 생방송 하는 거 돈이 벌리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돈안 벌려도 했어요.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. 저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 업로드 주기나 이런 게 되게 길기 때문에 인건비 드리고 남으면은 남는 거 거의 없거든요. 근데 그냥 하는데 유튜브나 뭐나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. 재밌으니까. 그럼 오늘 운동 안 가도 되겠지? 그건 아니지. 운동 가야지. 근데 네가 잘생겼으면 넌 운동 가면 안 돼. 그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. 너 잘생겼잖아? 넌 그럼 운동 가지 마. 그건 불법이니까. 하지만 네가 못생겼다. 그러면 너는 운동 열심히 하면 돼. 네가 하고 싶은 운동? 마음껏 해도 돼. 그건 너의 자유야. 그 누구도 억압하지 않을 테니까. 하지만 네가 잘생겼다. 그러면 우리는 널 억압할 수밖에 없어. 엇나가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. 그것도 이제 방관제란 말이야. 왜둘다 가지면 안 되나요? 욕심인가요? 아니 세상에 얼마나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, 어? 질비에 있는데 잘생겼는데 몸까지 좋다? 그럼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. 뭔가 어딘가 하자가 있어야지만 나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거라고. 근데 너 잘생겼는데 몸까지 좋아. 그러면은 길 가다가 나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야. 대한민국의 치안이 널 그렇게까지 지켜줄 것 같아? 조심하라고 이녀석아. 하지만 키는 큰데 잘생기지 않았다. 그러면 당신도 운동 자격증 합격입니다.
하지만 잘생겼다. 너희는 운전면허도 따면 안 돼. 왜냐면 너희가 후진하는 모습에 어? 의도치 않게 이성에게 페로몬을 뿌릴 수 있잖아. 너희는 운전면허도 따면 안 돼. 내 운전면허 있단 말이야 나는. 근데 나 운전해가지고 도로 나갔을 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. 부릉 끼쾅 박아버렸어 그냥. 할 수 있는 어? 게 뭐가 있는데? 내 실수로 앞차를 그냥 인터넷으로 그건 과감하게 박아버렸단 말이야.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? 나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딱 나가 내려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유 제가 또 아 제가 운전을 또 이게 미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겠지? 그럼 앞차분이 뭐 하시겠어 이제 또 내려가지고 또 뒷목 잡고 내리시면서 딱 이렇게 내리면서 아니 운전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막 이럴 거 아니야. 그럼 난 또 거기에 정말 의기소침해졌어. 아 죄송합니다 진짜. 아 제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일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죄송해하는 표정을 보고도 이제 딱 새끼 만만한데? 어? 딱 봐도 이게 사회에서 피식자로 살아왔을 것 같은 아 이런 딱 그런 이제 스캔 끝난다 이거지.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 또 어? 한방병원 가시는 거야 그때부터. 근데 잘생긴 애들이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생각해봐. 죄송합니다 해. 앞에 분 표정이 어떻겠어. 온화하시다 이거지. 근데 사실 운전면허 따고 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. 그냥 니들이 잘생긴 게 잘못이에요. 잘생기지 말라고. 맞아 진우도 잘생겼으면 캔같지 못생겼으면 이렇게 방송하지. 잘생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? 정론이야 저게 딱. 어?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배려심이란 거지.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란 말이야. 나 어렸을 때는 네티켓이란 걸 배웠어. 사회에선 어쩔 수 없이 에티켓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의 범절이 없이 살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도 지키는 게 어디예요? 여기가 이제 내 주무대인데 내 이제 홈그라운드인데. 그래서 뭐든 뭐 먹었냐고요? 오늘은 일반식으로 집에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햄 넣어서 먹었습니다. 운동하고 와서 점심에는 돼지 안심에 식단으로 되어 있는 아스파라거스랑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있는 도시락 먹었어요. 하루에 돼지 몇 번 먹냐고요? 세 끼 중에 세 끼 정도 먹죠? 근데 돼지 많이 먹어야 이제 나중에 돼지 잡을 때 그 패시브 생겨요. 돼지 학살자 패시브 생기려고 이거 지금 돼지 잡 중인 거예요. 칭호 따면 다른 거 먹을 거냐고요? 그때 고민해봐야지. 근데 이거 칭호 잘 따기 힘들 것 같은데 좀. 칭호 잘 안 따지더라고. 20년째 노력 중인데 잘 안 따져. 차라리 닭을 드세요. 돼지는 기름이 많잖아요. 아니 내일부터 치킨 시켜 먹을 순 없잖아 또. 돈이 얼만데 그게. 아니 따던 거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. 아니면 이도제도 안 되는 똥캐 될 거예요? 아니 매직클로 마우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너지 볼트 찍으러 가면 되냐고. 근데 사실 오늘 그냥 뇌 빼고 대화한 거 편집해다가 서브 채널에 올려도 되겠다. 개꿀이고요.